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김상국입니다. 제가 오늘 양자세계와 스핀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양자예요. 근데 초등학생과 일반인 여러분에게 제가 양자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왜 했겠습니까, 제가? 양자세계와 고전세계, 고전역학의 세계를 제가 구분해서 답을 맞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개의 문항을 풀었는데 답이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왜 냈죠?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자, 고전역학 관점에서는 yes고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no예요. 자, 아까 부모님이 no가 9개, 10개 나오셨죠?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양자역학을 알고 계시다는 건데요. 자, 학생들 중에서는 아까 yes가 6개 나왔나요? 자, 그래서 학생은 양자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고전역학, 일상생활을 해서는 고전역학에 의해서 답이 yes가 많이 나와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아는 대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답이 no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답이 두 개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여러분들은 yes가 많은 분들은 고전역학 시대에 사는 분들이고 노가 많은 분들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현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챗GPT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기차에 아주 이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야구공을 던졌어요. 야구공을 던졌어요. 자, 근데 기차가 시속 300km입니다. 그리고 야구공이 어린아이가 던졌는데 굉장히 빨리 던졌어요.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던졌어요. 시속 100km로 던졌다고. 그러면은 이 바깥에서 보는 이 어린아이가 보는 야구공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어? 산수를 잘 못하는데? 자, 답. 자, 오른쪽 손. 300하고 100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걸, 이 아이가 공을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아이가 지금 달려가는 속도가 이쪽이에요. 기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야구공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자, 손 들은다. 400km 맞아요. 400km. 자, 고전역학적으로 400km 맞아요. 자, 이게, 자, 그래서 기차 밖에서 본 야구의 속력은 400km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은하철도 999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 자, 은하철도 999가 광속의 0.5, 즉, 반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슈퍼맨이 공을 던졌는데, 0.5C 광속의 반으로 던졌어요. 그러면은 합은 얼마죠? 광속. 오케이, 맞아요. 광속이에요. 광속. 대단하네.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지구가 있고 로켓이 있어요. 로켓이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빛을 쐈다고 합시다. 즉 빛을 보냈어요. 자, 근데 로켓의 속도가 0.5C고 로켓에서 보낸 빛이 C예요. 광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덧셈 법칙에 의해서 얼마죠?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돼. 지구에서 본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1.5C. 대단하네. 속도 덧셈 법칙에 의하면 1.5C예요. 근데 어떤 물체도 어떤 빛도 광속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말했던 400km per hour, 즉 시속도 399.999999km/h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조금 차이가 있죠? 측정의 오류가 아니고 실제로 특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틀렸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으로 볼 때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같은 속도로 가고 있죠. 자, 밑에 있는 답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0.8C입니다.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른쪽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모든 빛은 달려가는 로켓에서 아무리 빠른 로켓에서 빛을 쏘더라도 그 빛의 속도는 십니다. 광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을 하려면 상대론적 속도 덧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관성계, 즉 이 빛은 아무리 빨리 달리는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항상 광속 등속입니다. 광속이라는 시로 한정돼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에 의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하죠?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했다는 게 대단하고 여러분 고등학생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안타깝게도 미리 생각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턴적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달리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야구공 놀이라든가 기차 또는 비행기 속도들은 대부분 광속보다 낮기 때문에 뉴턴역학의 근사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속도가 작기 때문에 근사치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근사치로 값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뉴턴역학으로 하면은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속도 덧셈 법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관성계에서 등속운동에서 물리법칙은 일정하다라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상대성 원리가 뭘까요? 여기 보면은 페라리가 500km로 달리고 있어요. 자, 부가티가 500km로 달리고 있어. 그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1000km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000km per hour로. 그래서 모든 거는 속도는 상대적인 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는지 안 달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등속일 때는. 내가 달리고 있다는 거는 주변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서로 상대 속도는 1000km로 내가 달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인데 다른 관성계에서 보는 빛의 속도는 항상 등속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놀라운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리는 기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달리는 기차 또는 여기서 우주선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m의 길이를 갖고 있는 우주선이 0.1시 광속의 10분의 1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우주선의 길이는 우리가 볼 때는 99.5m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주선이 0.9999시 빛의 속도와 가깝게 달린다면은 우주선의 길이가 약 1cm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일반 생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주선을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길이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자, 달리는 기차의 시간을 한번 봅시다. 기차가 0.1시, 즉 10분의 1 광속으로 달리고 있다면 그때 달리는 기차 안에서의 우리가 보는 시계는 1초가 아니고 0.995초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달린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 속도 달린다면 0.00045로 줄어드는데 이거를 만약에 달리는 기차의 시간을 1.641이라고 하면 내가 1.641을 달렸어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100년이 지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속도 덧셈 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우주선에서 지구로 빛을 보내도 그 빛의 속도는 항상 광속이다. 우주선의 속도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고전역학에 위한 속도 덧셈 법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달리는 우주선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과 동시성, 즉 만약에 지구에서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자, 달리는 우주선에서는 그거를 동시로 볼 수가 없어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을 같이 본다는 건 같은 관성계에 있을 때, 즉 지구 안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 달리는 우주선에서 볼 때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결론에 의해서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다.
즉 질량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량이 사라진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달리는 기차의 질량은 내가 볼 때 증가해요. 달리는 기차가 있으면 그 질량은 서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원자 하나가 빛의 속도로 가깝게 달린다면 그 질량은 무한히 증가해버려요. 자, 그리고 빛의 도플러 효과가 있고 멀리 별에서 빛이 도달할 때 광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이 멀어질 때 파장은 길어져요. 그리고 가까워지면 파장은 짧아져요. 그걸로 빛이 파장을 우리가 관찰해서 얼마나 빨리 별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냐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천문학에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특수한대성 이론은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들을 도출해냈어요. 자, 그러면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수한대성 이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있고 여기 보면은 저위성 궤도가 있어요. 저궤도 위성이 있어요. 이때 속도가 보통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00km라고 합시다. 이때 보면 속도가 초당 7.8km예요. 1초에 100m 달리기도 힘든데 7.8km를 달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달리는 위성의 시계는 어떨까요? 내가 보는 위성의 시계와는 굉장히 느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구에서 표면에서 멀어져 있죠. 그게 한 408km인데 지구의 표면에서 느끼는 중력보다 90%로 중력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중력에 의한 시간에 대한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위성 GPS로 교신을 하는데 결국 지구에서의 자동차에 달리는 속도를 재려면 시간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GPS 위성과의 상호 교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속도 차가 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정하지 않으면 GPS가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결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구 표면에서 보는 위성의 시간 지연을 한번 볼까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지구 표면이에요. 지구 표면에서 뭐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위성의 속도, 여기는 위성의 속도가 빨라요. 지표에서 멀어지면 위성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시간 지연이 있다겠죠? 이만큼 시간 지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표에서 자, 여기에 위성이 있다면은 지구 표면의 중력을 보다 훨씬 작게 느끼겠죠. 아까 90%가 우주정거장이니까 여기는 굉장히 뭐 80% 70%의 중력밖에 못 느껴요.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에 의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 봤나요? 인터스텔라 가면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하루가 지구에서는 100년, 200년이 걸려도 블랙홀에서는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영화를 봤죠. 그래서 무거운 물체, 블랙홀과 같은 내 시계를 갖고 가면 거기에서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구의 100년 후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구의 100년 후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블랙홀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본인들의 자녀들이 50년 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부모님들은 우주여행을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불가능하죠? 그렇게 빨리 달리는 우주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 그래서 이걸 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빠르기라고 합시다. 시간. 자, 1차원 시간에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죠. 자,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좌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상생활에서는 야구공을 던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축구 공을 차고 막 그럽니다. 이때 속도들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 의해서 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초기 조건, 즉 지금의 속도와 위치를 알면 미래의 속도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입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물결파, 음파, 전파, 빛 이런 것들은 입자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파동으로 설명해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뉴턴 역학에 지배받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우주로 나가면 거시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얘기 들어봤죠? 멀리 있는 별들이 더 빨리 멀리 움직인다.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에 있습니다. 근데 중력에 의해서 우리 은하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멀어지면 공간이 팽창해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블 상수라는 것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계산해 보면은 4,600만 광년 거리, 빛이 4,600만 년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가면 그 거리에 있는 것은 공간이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는 그런 공간이 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허블 상수라는 건 관측을 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굉장히 작은 크기의 공간에서는 우리 오늘 여러분들 LED 원자 모델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자 내에서 전자들이 활동한다, 운동한다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광자도 빛도 입자예요. 빛도 입자인데, 자, 광자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거예요. 초당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빠른 세계예요. 이렇게 빠른 세계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야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현상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공간의 세계는 미시세계는 양자세계라고 얘기하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뉴턴 역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라는 이중성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양자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결정론이 아닌 확률론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론들과 우리가 이 미시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비유가 관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현재 양자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OLED TV라든가 퀀텀 돛 LED라든가 또는 레이저, 지금 쓰고 있는 이 레이저 있죠? 레이저. 이런 것들은 양자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까 GPS 같은 경우도 위성에서 나오는 신호를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받는 것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서 시간을 보정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양자 세계와 자,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하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뭘까요? 양자 시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양자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엔트란 영화 봤나요? 엔트 영화. 갑자기 사람이 원자 크기로 작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원리가 뭘까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공간을 축소해서 자기의 몸의 크기를 줄여서 원자 크기로 줄여서 원자의 세계를 즉 양자 세계를 갖다가 여행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배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LED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원자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원소 주기율표가 있었을 거야, 아마.
자, 여러분들이 1869년에 이미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래요. 제가 시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양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입니다. 야구공이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래요. 파동은 물결이죠, 물결. 야구공은 위치와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받으면 미래의 어떤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속도를 시간을 나타내는데, 자, 물결은 파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위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864년에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와 자기가 현상의 결합이고, 그리고 이 전기와 자기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출렁입니다 얘기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맥스웰 벡터 방정식은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빛의 본질은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파동이다, 출렁입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의 출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위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굉장히 중요한 게 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아,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광속이 정확하게 매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매질이 바뀌면 빛의 속도도 바뀌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도 있고 빛의 속도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그 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파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중첩 현상인데, 출렁임이 있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출렁임이 있어요. 그럼 같은 출렁임이 있으면 페이지가 위상이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출렁임이 파도가 같은 진폭으로 출렁이니까 높고 낮고 이렇게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걸 간섭 보강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위상이 반대면, 즉 180도로 반대면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상쇄돼서 소매간섭이 일어납니다. 파동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폭과 위상, 파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장과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빛의 본질이고, 빛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 대학교 시험 문제에 제가 가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전하가 있는 입자가 가속운동하면 전자기파를 만들어내요. 자, 또 하나는 질량이 감소하면 특수한당성 이론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또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질 때 양자역학적으로 또 빛이 나옵니다. 아까 LED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LED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LED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가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또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빛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우리가 빛이 입자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실험 결과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에 굉장히 빨간색의 쇠 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가 이걸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못 만지게 하죠?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질의 온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어떻게 측정할까요? 직접 되면 안 돼요. 온도계도 직접 접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색깔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가시광선의 전자기파,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팬데믹 때 여러분들 화상 카메라로 온도 측정 많이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촉하지 않은 빛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노을이에요. 제가 관악구에서 올 때 보니까 딱 노을이 지고 있더라고요. 석양. 그래서 태양빛이 아름답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 전자기파 에너지가 저한테 도달한 거죠. 그래서 태양의 온도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진공을 넘어서 그 멀리 있는 태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뭐로? 빛으로. 즉 파장과 그 조사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측정해보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구 대기 밖에서 측정한 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면 지구 표면에서는 지구 대기에 다른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이 스펙트럼을 보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5500K 정도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태양의 속의 온도가 아니고 표면의 온도입니다. 만약에 이 온도가 여기 가시광선 영역인데 만약에 이 온도가 7000K다, 10000K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외선 영역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1900년도에 열 흑체 열복사를 개념을 도입해서 빛이 입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여기서 뜨거운 물체의 온도를 어떻게 측정한다겠어요? 바로 빛으로 한다겠죠.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기파가 도달하면 이런 스펙트럼 파장과 강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5500K, 자 이렇게 모양이면 약 3500K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막스 프랑크 이전에는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실험 결과인데 이 빛을 이용해서, 즉 파동을 이용해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하는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은, 실험 물리하는 한 사람들은 실험 결과를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전 파동력학과 고전 통계열역학으로는 절대로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크는 광자라는 거를, 즉 전자기파가 알갱이다, 즉 광자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빛의 프리퀀시에 비례한다. 그래서 프랑크 비례상수를 프랑크 컨스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덩어리 이렇게 입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 통계열역학과 해보니까 정확하게 실험 데이터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거를 풀어내는 것은 보조 아인슈타인 통계연력학에 의해서 광자의 모드를 개선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막스 프랑크가 고전적인 파동의 빛을 입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에서 광자 에너지는 모멘텀과 속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멘텀이 입자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1905년도에 빛을 입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가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실험 결과였죠. 이 실험 결과라기보다 해석했다. 실험을 해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막스웰의 고전역학의 본질을 아인슈타인은 이런 사고 실험을 한 거죠. 주파수가 낮은 광자를 금속의 전자에 충돌시키면 광자와 전자가 1대1 대응을 합니다. 이게 고전역학의 파동 본질과 다른 또 이유 중에 하나고요. 낮은 광자를 때리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데 주파수가 높은 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광전효과라고 하고 이게 빛의 입자성을 나타나는 해석입니다. 자,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량이라는 게 있는데 플랑크 상수와 주파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광속으로 나누고 또는 플랑크 상수와 파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파장은 입자가 아닌 파동의 성질이에요. 주파수도 파동의 성질입니다. 근데 운동량은 입자의 성질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파동성을 입자성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량은 프랑크 상수에서 파동의 성질인 파장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모든 양자역학에서는 이 프랑크 상수 수식이 나옵니다. 모든 수식에 이 프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그래서 빛이 입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입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자가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우리가 입자로 알고 있었는데 파동이면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죠?
실제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더블 슬릿, 이중 슬릿으로 빛을 이렇게 입사하면 빛들이 위상에 의해서 보관간섭, 소멸간섭이 일어나서 보관간섭이 일어나는 밝은 부분과 소멸간섭이 일어나는 어두운 부분, 간섭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파동 성질입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파동인지를 알고 싶으면 유사한 실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모멘텀이 프랑크 상수의 파동 파수로 나눴죠. 역발상으로 이걸 수식을 뒤집어 봐요. 수식을 뒤집어 보면 P가 일로 가고 나무다가 일로 가죠. 그래서 파동, 즉 입자성이 파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드브로이가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 수식을 하나 바꿔놓고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역발상으로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전자도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빔을 이중 슬릿에다가 입사하면 여기에 스크린에 이와 같은 간섭 무늬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전자를 하나씩 입사할 때 이 스크린에 이게 하나의 점점점점이 전자가 관측된 겁니다. 관찰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전자를 입사시켰더니 이 간섭 현상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자 하나만 할 때는 여기도 발견될 수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전자를 입사시키면 결국은 이 간섭, 파동의 간섭 무늬처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자도 결국은 뭐예요?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얘기죠. 또한 스크린에 관찰 때는 입자로 관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의 점점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입자, 파동, 이중성에 대해서, 그러면 전자나 광자는 두 얼굴을 가진 무엇이냐 이거죠. 두 얼굴을 가진 무엇이냐 이거죠. 도대체 이중성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입자로 발견되거나 파동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재미있는 실험인데, 자, 파동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전자를 입사할 때 내가 전자가 요 슬릿으로 들어가는지 요 슬릿으로 들어가는지 관찰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내가 관찰을 했다면 이와 같이 파동성을 가질까? 간섭 무늬가 발견될까? 아닙니다. 재밌게도 이렇게 입자처럼 행동해요. 스크린에 이렇게 이 확률이 요거는 파동성, 이거는 입자성이에요. 그러면은 전자가 요로 들어갈 때 입자로 관찰되면 입자성을 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지 일로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관찰 전에는 파동으로, 파동이기 때문에 중첩이 일어나고 관찰 시에는 입자로 관찰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대학교에 가면은 이런 걸 배워요. 진행 시, 관찰 전에는 파동으로 상태의 중첩으로 나타나고 이 스크린에서는 입자로 관찰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로 입자로 관찰된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게 바로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사실은 상태함수로 표현해서 파동은 중첩을 일으키고 입자는 관찰되면 입자로 우리가 발견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코펜하겐 해석인데 이게 주 해석이고 실제로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고양이, 거시세계 고양이를 가지고 박스 안에 고양이가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를 어떻게 동시에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중첩인데 과연 이게 박스를 여는 순간 분명히 우리는 고양이의 죽고 살아있는 고양이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수많은 양자역학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좀 더 강의를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가 이 이중성 때문에 발현된 건데, 이중성이라는 이 불확정성 원리가 뭐냐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전역학에서는 동시에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미래의 위치를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고전역학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내가 정확히 측정해서 위치와 속도를 알면 미래의 속도와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적인 확률 밀도에 대해서 입자를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에 이 확률론이 고전역학의 결정론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양자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론 때문에 멀티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 하나의 상상이죠.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중에 수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의 우주가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양자과학에서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의 양자화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봄에 10도에서 20도가 되면 싹이 나고 30도가 되면 여름에 나무의 수많은 잎들이 초록색들 잎들이 온 산과 들판을 다 꽃도 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너지의 양자화, 특히 전자의 에너지 양자화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양자 세계에서 그 양자 현상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높은 장벽의 울타리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전자가 운동을 하겠죠? 그럼 운동에너지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운동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세계, 즉 이 길이를 운동장이 아니고 이 교실이 아니고 원자의 크기로 우리가 줄이면은 L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원자의 크기는 1옹스트롬 정도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작아지면 에너지에서 이게 양자화인데 이 간격이 점점점 커집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운동장처럼 커진다 그러면은 이게 L 제곱이 커져서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야구공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자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안에 있는 에너지 분포는 이와 같이 다르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간이 작아지면 미시세계에서는 이 양자와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특정화돼 있다. 고유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들이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전자는 또 한 가지 재밌는 성질이 여기에 전자가 차 있으면 절대로 밑에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지 않아요. 여기에 에너지가 차면 점점 위로 자신의 자리를 채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도의 온도에 의해서 싹이 트고 산에 푸르른 잎이 나는 것들은 바로 전자가 이와 같은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에너지를 절대로 갖지 않는다.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의 만약에 그게 전자가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태양에 가까이 가야지만이 산에 그린색으로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양자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양자 세계를 떠나서 스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속소를 많이 낼게요. 자, 막대자석, 여러분들이 이 막대자석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할 거예요. 또는 문방구에서 막대자석을 사서 여러분들이 철가루를 가지고 이와 같이 뿌려놓으면은 요 자기장 형태로 따라 철가루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장, 막대자석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막대자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원자들이 또 작은 막대자석이에요. 자, 근데 화살표가 막대자석의 N극과 S극을 표현한 겁니다. 자, 얘들이 배열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면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자기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자 크기의 작은 막대자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고점 역학적인 자기 모멘트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링으로 도선을 만들면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자기 모멘트는 결국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모멘트 크기는 전류의 세기와 이 면적의 크기에 의해서 비례하는데 이 코일이 형성한 자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류를 끊으면 당연히 자기 모멘트는 형성이 안 되고 자기장도 발현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를 바탕으로 원자 안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음전하가 있으면은 전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걸 오피탈 각운동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바로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오피탈 이 차지 파티클 즉 음전하 전자가 원운동하면 궤도 운동을 하면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내요. 이게 원자가 갖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 자기 모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모멘트를 정리하면 전자의 오피탈 각운용에 의한 거고 이 각운용량은 미시세계에서 또 양자화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양자화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도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고전역학을 통해서 자꾸 그 해석을 빌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 자체도 자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전자들이 자체적으로 각운동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갖고 있는 자체 각운동량이 바로 여기 S고 이것도 마그네틱 모멘트,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실제로 모든 소립자도 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태의 스핀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전자 자체가 가진 각운동량은 사실은 고전적인 회전이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빌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양자역학적인 기본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는 이렇게 업다운 두 개의 스핀 상태를 갖고 있다. 이 방향이 임의의 방향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업다운이라는 얘기예요. 양자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스핀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 이론적인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폴 디리겐 사람이 재밌게도 파동역학과 특수환대성 이론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걸 결합해서 스핀이라는 각운동량을 예측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자기장을 인가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 전자를 입사하면 여기에 전자들이 모이겠죠. 근데 자기장을 입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두 가지 스핀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서 업다운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우주를 형성하는 소립자들은 표준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페르미온의 입자가 있고 보존 입자인데 이걸 설명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쿼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쿼크는 핵을 형성하는 입자들이에요. 핵을 쪼개고 쪼개면 이와 같은 쿼크들이 나와요. 다양한 쿼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렙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스핀을 업다운 스핀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페르미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업다운 스핀을 갖고 있는데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에요. 즉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포톤, 광자 아까 얘기했었죠. 광자를 주고받으면 전자기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핵력은, 강력은 글론이라는 걸 하고 있죠. 다 스핀 양이 있습니다. 스핀 양이. 자, 이걸 보존이라고 하고 힉스 입자는 스핀이 0입니다. 스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이면 지금의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기본역자들이 힉스를 빼놓고는 스핀 상태를 갖고 있다. 업다운 두 가지 스핀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스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이제 스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스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빨리 진행할게요. 여기 보면은 물 분자가 있어요. H2O. 수소 분자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가 H2O죠. 자,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죠. 바다죠.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있는 무게로 따지면 70%가 물이에요.
재밌게도 수소핵이 있어요. 수소핵. 수소핵이 바로 스핀입니다. 매우 작은 스핀이에요. 이 수소핵의 크기를 좀 얘기한다면 뭐 10에 마이너스 15승 미터? 굉장히 작은 거죠. 1미터에 10에 15승이라는 거니까. 즉 11에다가 0이 15개 붙고서 분의 1 이렇게 작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수소핵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석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 MRI에 응용해요. 자기공명 촬영장치인데 결국 해부학적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혈액, 뭐 혈액의 어떤 그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질병들을 관찰하고 있죠. 이 수소핵의 세차 운동을 통해서 이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의료 분야에서 이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혈액 있죠? 이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게 적혈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적혈구, 이 적혈구의 90%, 95% 정도가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고분자인데 여기에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철이에요, 철. 이게 생체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정맥에서는 디옥시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자성입니다. 즉 자석이란 얘기예요. 아주 작은 막대자석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구도 자석입니다. 아시죠? 나침판이 북극을 갖다 가리키죠. N극이 북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큰 자석이고요. 이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성체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자석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원자 하나가 이렇게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 자석이라고 하면 이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배열했을 때와 반대 방향 또 이렇게 랜덤하게 무작위로 했을 때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이런 걸 강자성 또는 이런 거를 반강자성 크기가 같죠? 이제 크기가 다를 게를 페리자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이런 데는 전부 다 상자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작위로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오피탈 가군 동량을 가진 모든 입자는 자기장을 인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초전도체에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완전 반자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뜨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마찰력 없이 빠른 속도로 기차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성체라는 거는 작은 막대자석, 즉 원자 크기의 막대자석들이 다양한 배열로 모여 있다. 이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준 선물 중에 자철광이라는 게 있죠. 자철광. 이 자철광이 바로 아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대자석, 아주 원자 크기의 막대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막대자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자체의 스핀 방향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만든 코일 자석이 있는데 이거는 자연이 준 자철광이 일종이고 자, 인류가 이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코일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내면 전류를 흘리면은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고 끊고에 따라 자석이 되고 안 되고죠. 그래서 자철광은 자체 갖고 있는 거지만 요 코일을 이용하면 저희가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자석들이 있고 이런 회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코일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회로들을 만들고 반도체에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전자기파에 대해서도 자기장과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이고 있죠. 그래서 주기를 얘기했고 파장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자기파도 결국은 자기장들을 뿜어내는 자석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석을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은 원자부터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매질에 따라 결국은 유전율이 있고 투자율이 있는데 이 유전율은 전기장에 반응하는 물성이고 이 투자율은 자기장에 반응하는 물성이에요.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진공에서는 광속으로 달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패시턴스라든가 인덕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공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메타물질을 만들어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응골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빨대를 꽂으면 이와 같이 굴절각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반대로 굴절각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 음굴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굴절률이 마이너스인 굴절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걸로 메타물질로. 그러면은 투명망토. 여기 보면은 요 투명망토를 보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투명망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거는 빛의 진행 각도를 바꿈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망토를 만들면 뭐 여러 가지 그 전투기 스텔스기를 같은 걸 하면은 우리 눈에 투명망토지만 전자기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파장에서 즉 보이지 않는 이런 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체를 잘 만들어내면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자기에너지, 막대자석이 있고 자기장이 나온다겠죠? 그러면 이 자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도 큰 자석이라겠죠?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 태양에서 태양 폭풍이 막 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코로나 물질 자기 폭풍이 일어나면서 하이에너지 입자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를 지구에서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이 결국 이 코로나 물질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북극과 남극에서는 오로라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오로나. 자, 오로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 자기장이 우리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자기장이 또 뭘 하냐면 자기장이 전자기파 같은 거와 자기장과 전기장의 출렁임이라고 했죠. 또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터빈, 기계적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터, 그 다음에 열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온열치료, 암치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막대자석에 이 스핀의 방향 자체를 가지면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또는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D램을 대체할 수 있는 M램 또는 보텍스 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정보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스핀의 방향 자체를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 물질이 바로 네오디움으로 이루어진 ND, 아연, 보론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자석 물질입니다. 이거 보면 정방정계 결정 구조, 테트라고널 크리스탈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양한 원자들이 68개나 모여 있어요. 이것이 보면은 쇠구슬들을 이렇게 많이 잡아당겨요.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힘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도선에다가 흘려주면, 즉 커런트를 흘려주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대자석과 얘네들을 두 개를 잘 이용하면 모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모터는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기계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자동차에 쓰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10년 후, 20년 후에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한 자석을 가지고 도선에다가 이 코일에다가 넣다 뺐다 기계적 에너지를 주면은 결국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즉 바람을 통해서 이 프로펠러를 돌리면 여기에 이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에 의해서 뭔가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그걸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잘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석, 그 다음에 코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문명, 과학 현대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자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최근에 저희가 한 연구인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지금 보면 12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잖아요. 굉장히 작은 건데 요 철로 이루어진 나노 입자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자기장을 인가하면 세차 운동을 합니다. 이 세차 운동이 레조넌스 프리퀀시, 공명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명 주파수를 자기장을 교류 자기장을 주면 이렇게 프리세션을 세차 운동을 계속하는데 자동차가 마찰력 도로에서 마찰력처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기장 에너지가 저항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로 변할 거냐 이거죠. 자, 사이언스는 그런 거예요. 에너지 변환을 잘 공부하면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논문을 냈었는데 이게 나노파티클 나노 입자예요. 광학 사진인데 여기에서 화상 카메라로 봤더니 교류자기장을 넣었더니 특정 교류자기장을 넣었더니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0도, 30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나노 입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열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그것도 매우 작은 자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자, 우리가 세포를 보면 세포 온도가 41도에서 44도 정도 되면은 이제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DNA가 손상되고 혈류 과다, 뭐 지역적 손실, 결국 세포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만큼의 온도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41도에서 46.5도까지 실험을 한 건데 저희 실험은 아니고요. 41도에서는 암세포가 뭐 700분 정도까지도 거의 한 50%밖에 괴멸되지 않아요. 근데 46.5도에서는 지금 보면은 10분 만에 대부분 다 괴멸돼요. 결국 온도에 의해서 세포들이 괴멸될 수 있다. 그러면 온도를 잘 컨트롤하면, 즉 제어를 한다면 저희가 세포를 죽일 수 있다. 우리가 나쁜 세포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노파티클을 몸속에다 넣고 암을 타겟팅해서 암세포를 감싸거나 암세포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장은 전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주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즉 자기장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으니까 결국 세포의 온도를 높여서 온열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노파티클에 뭐 여러 가지 실제로 많은 드러그 약도 물고 뭐 형광체도 넣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여기 우리가 관찰하고 나서 암세포를 추적한 다음에 저희가 온도를 자기장을 인가해서 온도를 올려서 그리고 암세포를 우리가 괴멸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동시 진단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기술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자성체를 이용한 대표적인 정보 저장 기술이 있는데 이게 자기장을 이용한 게 아니고 자화 배열 이 NS극의 방향 자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요즘 다 사라지고 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했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자성체로 이루어진 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자석이 이렇게 배열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은 요 방향과 요 방향, 왼쪽 방향은 0, 오른쪽 방향은 1, 이렇게 하면 정보를 10, 10 해서 이진법으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을 바꾸는 거는 자기장을 인가하면 요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약간의. 자, 근데 이 자기 헤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밀도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2007년도에 노벨상 받았는데 1888년도에 거대 자기 저항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결국 뭐냐면 이 스핀의 방향이 즉 자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전류가 적게 흐르고 같은 방향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전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전류의 양으로 또는 전류를 흘려서 이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거대 자기 저항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몇 천만 원 해야 될 게 20만 원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도 플래시 메모리에 의해서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점점점 사라져갔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여러분의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절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이너리 디짓 이진 비트라고 한 건데 결국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0101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저장해요. 자, 이걸 다 휘발성이 아니고 비휘발성이면 정보를 오래도록 보관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10년 동안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데 하루 만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버리면 이 정보가 다 사라지겠죠. 근데 0101 이렇게 정보는 이 0101 이진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파벳, 한글 또는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리도 할 수 있어요.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성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성체의 배열을 통해서 0101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MRAM이라고 하는데 휘발성인 DRAM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연구했던 것들인데 이게 하나의 막대자석이죠. 막대자석 이렇게 회오리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어요. 가운데는 업 자 또는 다운이에요. 그럼 이거의 업다운을 이용하면 1과 0을 이거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 업과 다운인 스핀의 방향이 즉 있고 얘네들을 이렇게 랜덤 억세스 메모리로 만들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5년 전에 특허를 내놨는데 특허는 20년 지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세우면은 고밀도 정보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양적화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요즘 한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자 알케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과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수십만 년이 걸려도 못 푸는 문제를 뭐 하루 만에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제로 2022년도에 이 양자 알케미라는 것을 벨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노벨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벨 부동식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대학원생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실험 결과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양자 알킴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전히 미스테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킴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이다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사람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밀면은 약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 알킴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않았는데 왜?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의 이론에 의하면 상호작용, 즉 에너지 전달과 정보 전달이에요. 이거는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즉각적이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그래요. 미스테리한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호작용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얽히면 그럼 주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밝혀낸다면 노벨상은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호작용 없이 과연 얽힘이 가능한가? 상호작용은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얽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어요. 근데 벨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실험 결과를 얻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얽힘에 대해서 좀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스핀 업과 다운이 있어요. 얘네들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첩이 돼 있어요. 즉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업이 있고 다운이 있다. 50% 50%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첩 상태죠. 그러면 옆에 또 다른 스핀 업, 다운이고 업이 있는데 항상 얘들은 얽힘에 의해서 항상 반대로 바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특별한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 관찰자가 내가 요거를 업을 관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반드시 다운이어야 돼요. 이게 얽힘에 의해서, 특별한 얽힘에 의해서 관찰 경과인데 만약 여기서 다운을 발견했으면 얘는 항상 업이어야 됩니다. 이게 상호작용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얽힘이라는 건데 이거를 멀리 보내보면 참 이상해요. 이게 이해가 가는데. 왜? 자, 이거를 10억 광년 멀리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관찰자가 만약에 중첩 상태에서 업을 발견했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다운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안 거예요. 저쪽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B라고 비관찰자는 반드시 다운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다운을 관찰했으면 여기 비관찰자는 업으로 돼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비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 관찰한 후에도 정보를 전달하면 10억 광년이 걸리니까 즉각적으로 안다는 게 어렵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와 이 상태 두 개의 어떤 상태가 있다면 얘를 10억 광년 몇까지 멀리 가는데 빛의 속도 빨리 갈 수 없잖아요. 실제로 10억 광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실험도 할 수도 없거니와 즉각적인 정보 전달 존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비국소적 상호작용을 얽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즉각적인 비국소적 상호작용을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죠. 자, 이런 걸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양자 컴퓨터가 중첩과 얽힘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진법을 한번 보면 이진법 계산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여기서 다운이면 0, 업이면 1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의 상태가 업다운을 하면 요거를 2의 1승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업다운. 그럼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업다운, 업다운 이걸 통해서 네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덟 개를 만들면 이게 1바이트인데 256개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250개 경우수 중에서 두 개만 제가 그려본 건데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요 한 해의 물리 시스템 가지고 만들어 수 있는데 각각 경우죠. 그 대신 한 번에 한 경우씩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첩을 이용하면 여기에서 업과 다운이 중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업이나 다운이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두 개 상태가 중첩되어 있어요. 내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옆에 이런 걸 퀀텀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퀀텀 빛이 있고 열킴에 의해서 얽혀 있다면 얘네들이 요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에 256개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병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렬 계산. 그래서 병렬 계산 장점이에요. 자, 이것들은 각각 한 번에 한 경우씩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는 여기 상태에서 여기에 256개를 전부 다 동시에 만들어내고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계산인데 만약에 여기서 A와 B의 상태를 제어한다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 관찰이라는 건 2의 n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단점은 계산 효율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중첩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변 환경과의 단절 기술이 필요한데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우리가 중첩을 붕괴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어요.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중첩과 얽힘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 하고 이런 얽힘을 통해서 양자 통신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끝나갑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물리과에서는 난리예요. 자,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를 연구하는 분들을 모시고 싶어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서 그래서 미래 세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양자 시대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주 안에는 대략 10의 100승계 이게 구골이거든요. 소립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 소립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해서 현재 우주를 형성한 겁니다. 은하도 만들어내고 자, 태양계도 만들어내고 지구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물체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때 전자를 주고받거나 광자를 주고받아서 결국은 작용힘이 작용해서 자, 우리가 소립자들을 묶어가지고 원자도 만들어내고 분자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포진 모형에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우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물질도 각각의 역할 목적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이 뭐 다양해요. 막스웰 방정식부터 슈레딩거 방정식,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장방정식이 있어요. 이런 방정식들이 수학이 자연과학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잘 자연현상을 이해하는데 잘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이론이 있어도 전자기파를 발견한 거지 발명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근데 이게 코펜하겐 해석의 주류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말씀 못 드렸고, 네, 이를 이용한 기술이 바탕으로 인류를 위한 선한 장치, 방법들을 발명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과학 문명을 이기를 누리는 건데, 결국 양자 기술이 앞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양자 컴퓨터라든가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돼서 어떤 세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 기술의 한계와 저희가 과학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은 일방향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일방향 1차원 시간에서 입자의 상호작용과 입자들, 소립자요, 이들로 구성된 다양한 물질의 구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도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변환해요. 자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전부 다 에너지끼리 서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부유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 작용하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모든 과학활동은 기존에 주어진 자연현상을 발명하는 것이지, 발명하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새롭게 자연현상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발명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맞죠?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발명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자, 그래서 기술은 이런 발견한 자연 법칙과 기존의 체계적인 정보 지식을 이용하여 이런 체계적인 정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19세기, 20세기 초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땀 흘리는 과학자들이 힘을 내서 정보를 축적하고 그걸 이용해서 인류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장치, 방법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치, 방법. 근데 설계자의 목적, 의도에 따라, 설계자가 목적이 불순하면 원자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자의 목적, 의도에 따라 발명하고 이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까지 정의한 것 중에서 보면 제가 정의한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잖아요. 양자 시대에 살고 있고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이 어때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챗GPT. 제가 그린 그림 중에 대부분이 챗GPT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당장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 앞으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배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기초학문에 더욱 정신하고. 이건 대학생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무엇이든 응용할 수 있는 논리력, 분석력, 사고력, 창의력을 갖춘 사람이 되자. 이 논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논리적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무작위로 해서 분석하고 사고하면 안 돼요. 창의력은 논리적인 분석력, 사고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창의력이 뭐냐? 논리적 사고가 뭐냐 이거야. 내가 두 개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두 개를 선택할 때 내가 분명히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나를 찍잖아요.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되면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학원 열심히 다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석력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되돌려서 잘못했다는 걸 알면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력,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동기부여가,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도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이 동기부여를 제가 주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이 동기부여를 줘야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기 주도적 동기부여가 생기면 본인은 열정이 생길 거라고요. 열정이 생길 거라고. 그럼 열정이 생기면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인내와 끈기와 성실을 갖다가 다하면 능력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은 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동기부여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키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 빨려다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꼭 이것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나오라고 하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선물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질문을 못하고 또 선물 드려야 되는데 못했는데 아까 제가 나오려는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